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의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짐 패더슨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개선이 없는 DMV의 업무 적체 실태를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DMV에는 올해 들어 1,660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됐지만 평균 대기 시간은 서너 시간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까지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들이 DMV로 몰리고 있어 업무 적체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DMV 측은 이와 관련해 본청 소속 직원 275명을 각 지부에 파견하는 등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